시대를 알 수 없는 어느 곳. 모든 동물들에게 미움을 받고 쫓겨난 원숭이들은 자기들만의 성에서 세상과 격리되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성에는 고칼로라는 까칠한 성격의 왕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왕자는 언제나 지루한 이 성을 벗어나 세상의 모든 동물들을 호령하는 밀림의 황제가 되고 싶어 했죠. 그러던 어느 날, 모든 동물들을 다스릴 수 있다는 전설 속의 신비의 명약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것은 세상에서 제일 당도가 높은 12가지 과일로만 만들 수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죠. 망설일 것 있나요? 왕자는 그 과일들이 숨겨져 있다는 후르츠 섬을 향해 항해를 시작합니다. 온갖 고생 끝에 찾아낸 그곳 후르츠 섬은 정말이지 그야말로 꿈속에 그리던 환상적인 곳이었습니다. 계획대로 왕자는 열두 과일을 찾기 위해 섬을 닥치는 대로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열두 과일만 내게 들어오면 이 세상은 모두 내 것이 된다. 그렇게는 안 될걸? 이들은 또 뭐야? 우리는 이곳 후르츠 섬을 지키는 바수꾼 바나나 몽키 바다! 아름다운 이곳 후르츠 섬을 파괴하는 너희 같은 놈들은 우리가 처단한다! 사과해라! 바나나 몽키 브라더스.